상품권 팟빵 찐 애청자는 바로 나! 구독과 좋아요, 공유, 클릭! 안녕하세요. 고객과 소통 에어 시즌 2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7번째 시간이에요. 이번 주는 수요일 하루를 쉬고 목금만 지나면 주말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 정말 강한 하루죠. 여러분 아까 실시간 핫 종목 때 조금 오름폭을 줄이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상승세를 끝까지 이어가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히 바랬더니 지수가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3.31% 상승한 1918선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1.67% 633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쭉쭉쭉 상승하는 만큼 오늘 되게 투자자분들도 많이 기쁘실 것 같은데요. 채팅방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고소해 안녕. 안녕 고소해. 안녕하세요. 네 스마일 팔디님 동글동글해라고 하셨는데 제가 많이 동글동글한가요? 네 동글동글해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성격도 많이 동글동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채팅장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반갑게 또 저를 맞아주고 계신데요. 이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다섯 자를 남겨주고 계세요. 오늘도 이 장의 분위기 끝까지 유지하자는 뜻에서 다섯 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왔을지 이 영웅무포를 사용하시는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아셔야 되는 콘텐츠 꼭 알아야 할 콘텐츠 꽃갈콘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갈콘이 나올 때마다 꽃갈콘 언제 먹냐고 하시는데요. 꽃갈콘 오늘 보니까 이게 1983년도에 나왔더라고요. PD님 중에 1983년생 계시다고 하시던데 네 꽃갈콘과 동갑인 걸로 네 오늘 지금 네, 지금 많이 또 얘기해 주시는데 아침에 꽃갈콘 먹었다는 분도 계시고요. 저보고 프리지아 꽃 같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1983을 넘기면 포장지 뜯자고 하시는데 네, 가능할 것 같아요. 1983포인트 넘으면 제가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봅시다. 다음 주 한번 이거 뜯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사연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NJ땡땡땡 고객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신호관리자에서 관심 종목 뉴스만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오늘 사연 남겨주셨네요. 먼저 신호관리자 여러분 신호관리자가 뭘까요? 영웅무포 사용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면서 생소하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신호관리자라는 거 누구나 영웅무포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우측 하단에서 볼 수 있는 표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면 지금 주황색으로 지금은 신호대기라고 있다가 주황색으로 깜빡깜빡 거리는 표시가 보이는데요. 뉴스라고 또 깜빡깜빡 거리면서 이게 수시로 창이 떠요. 바로 이 창을 신호관리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 9분에 시간도 있고 9분에 뉴가 엄청 많이 떠 있죠. 이게 바로 뉴스를 줄인 거예요. 뉴스인데요. 옆에 보면 종목들 국일제재도 있고 NC소 소프트, TCK 이렇게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를 바로 연동을 시켜주는 게 바로 신호관리자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대별로 뉴스, 영웅무포에서 뉴스는 어디서 볼 수가 있을까요? 화면번호 아시는 분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화면번호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지금 보니까 과자 얘기도 나오고 네 오늘 투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화면 번호 바로 0700입니다. 종합시황뉴스는 화면 번호 0700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먼저 0700 화면을 띄워놨는데요. 이렇게 뉴스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뉴스가 뜨면 바로 이거를 신호대기를 쏘아서 신호관리자를 통해서 뉴스를 볼 수 있게 하는데 여기서 모든 종목, 모든 뉴스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는 내가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뉴스를 콕 집어서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요. 어떻게 하는지 오늘 좀 천천히 저를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호관리자에서요. 먼저 설정을 눌러주세요.
설정을 누르고 위로 쭉 올리면 여기 많은 설정들이 있는데 오늘 뉴스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뉴스 설정에 보시면 뉴스 선택이 있고요. 공식, 키움뉴스 뭐 등등 여러 매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어서 정말 편리한 기능인데요. 여기서 바로 밑에 보이시나요? 종목 코드 포함 뉴스만 표시,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거를 클릭하고 옆에 필터링 보이시죠? 이 필터링 한번 눌러주고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필터링을 누르고 나서 여기 보면 적용 대상 신호라는 게 있어요. 지금 공시랑 뉴스가 체크가 돼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공시나 뉴스가 떴을 때 저한테 이 신호를 쏴주면서 신호 관리자를 통해서 제가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오늘 이거를 뉴스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 종목 필터링 기능 사용이라는 게 있죠. 이거를 또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보면 등록된 종목만 보여주기 체크하시고요. 등록 가능한 종목들이 있는데 관심 종목, 전 종목, 거래소, 코스닥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연자분께서 알려주신 관심 종목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관심 종목 눌러보면 저는 지금 8개 종목만 담아져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여러 종목들 담아주셨겠죠. 여기서 먼저 이 8개 종목 제가 전체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추가를 하고 다시 쭉 이렇게 내려서 여기에 적용과 확인 버튼을 눌러볼게요. 적용 확인을 딱 눌러주면 이제 여기에 신호 대기가 수시로 울리는 게 아니라 내 관심 종목에 대한 뉴스가 실시간으로 떴을 때만 저에게 뉴스를 알려주게 됩니다. 한번 지금은 안 뜨죠. 근데 제가 만약에 제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뉴스가 뜬다면 바로 뉴스 지금 떴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인지 볼까요? 일단 지금 뜬 뉴스, 일단 기본적인 뉴스들은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는 것 같고요. 지금은 제 관심 종목이 8개밖에 안 돼서 아마 이렇게 수시로 뜨지가 않을 텐데 이게 네, 지금은 관심 종목에 대한 뉴스가 없어서 신호대기가 지금은 아직 깜빡거리지 않고 있는데요. 뉴스가 뜨면 이렇게 바로바로 저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그러면 좀 기다려보도록 할까요? 채팅창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지금 신호관리자 어떻게 들어가냐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여기에 신호대기 표시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여기 신호대기를 클릭해 주시면 바로 이렇게 신호관리자가 뜹니다. 이렇게 신호 대기 보이죠? 이 신호 대기를 클릭해 주시면 신호 관리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 뉴스들 선택을 하시면 만약에 하나 금융지주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뉴스 화면으로 연동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내 관심 종목에 대한 뉴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렵지만 오늘 여기서 또 이렇게 마치면 아쉬우니까요. 제가 신호 관리자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꿀팁을 또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질문은 제가 영웅무포 게시판에서도 정말 많이 봤고요. 저도 처음에 영웅무포를 사용하면서 많이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초반에 저는 PD님께서 알려주셔서 좀 잘 쓰고 있지만 오늘의 꿀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0700 뉴스에 들어오시면요. 뉴스가 정말 많지만 그 사이사이에 광고성 뉴스들이 좀 끼어 있어요. 근데 가끔씩 자극적인 단어들도 있기 때문에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이 0700 화면에서 여기 초록색깔 광고 뉴스 필터링이라는 표시도 있지만 오늘은 화면 표시줄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기능을 누르시고요. 기능에서 종합 환경 설정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목록에 보시면 광고 뉴스 필터링이라는 게 있죠. 이걸 클릭해서 광고 뉴스 자동 필터링 실행을 5% 돼 있으신 분들은 ON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ON으로 하시고요. 제외 단어를 직접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설정 사용을 눌러주시고 내가 원하는 단어들, 좀 자극적인 단어들 예를 들어서 뭐 대박, 폭등, 아니면 뭐 불꽃 이런 무조건 이런 좀 자극적인 단어들을 적어주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이 단어들에 대해서는 뉴스가 이제 뜨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나의 관심 종목에 대한 뉴스만 신호 관리자를 통해서 받는 방법 그리고 0700 종합시장 뉴스에서 뉴스 필터링하는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오늘 알려드린 정보도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다섯 글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섯 글자 오늘처럼만 김레전드님 남겨주셨고요. 또 다섯 글자 한번 위로 쭉 가서 볼게요. 꽃갈콘이다 꿈트리님. 네, 다섯 글자 혹시 보내주신 분들 계신가요? 위에 보겠습니다. 네, 몇 살이에요?
네. 네, 오늘처럼만도 있고요. 근데 김레전드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예전에 많이 좀 뽑은 것 같아요. 뽑히고 싶펑 하신 분도 있고, 네, 알마트님 꽃갈콘 봉인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꽃갈콘 봉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다음 주에 제가 이 꽃갈콘 1983포인트 넘으면 제가 이거 뜯는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봉인이지만 다음 주에는 이 봉인 해제될 수 있도록 지수가 팍팍 오르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알마트님의 꽃갈콘 봉인으로 다섯 자 선정해봤고요. 오늘 그러면 알려드린 정보도 유익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상승장이 장마감까지 끝까지 이어지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